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교단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교단들의 노력이 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장통합이 청년세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요. 네, 예장통합이 청년 부흥을 이루기 위한 중장기 선교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음.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넘어서 사회에서도 장로교 교인으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양적 질적 성숙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다음 세대 비전위원회가 청년 지도자 리더십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그동안 청년 사역의 패턴이 기성세대가 지시를 하고 주도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함께 가는 방식으로 mz세대의 특성에 맞춰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부흥의 대상인 청년들도 참여했을 를 텐데 이 청년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습니까? 이날 참여한 청년들은 각 교회와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목회자 자녀 120여 명 정도였는데요. 1 0개주로 나눠서 소그룹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년들은 교회가 청년들의 삶과 고민을 들여다보는 진심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말을 음. 했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가 되면 여러 부서에서 사역을 권유하고 일을 시키는데 예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교회에서까지 봉사를 강요당하고 당연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통합총회가 먼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장 합동은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나요? 네, 예장 합동은 신년이 되자마자 주일학교 전국대회를 열었었고요. 음. 이번에는 교사 세미나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사 양육에 나섰습니다. 교사가 살아야 주일학교가 살고 또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주제로 지난 3일과 4일에 열렸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한 교사들은 주일학교의 위기를 직접 체감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들을 나눴습니다. 입니다. 총회장 권순욱 목사는 주일학교 교사는 세상의 교사와 다르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생명을 살리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음. 네, 뭐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여파가 아직도 좀 크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주일학교 교사들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음. 의욕이 떨어지고 또 사명도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번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영. 적으로 충전을 하고 사역에 대한 헌신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교사들이 팬데믹 기간에 문고리에 선물을 걸거나 또 전화로 신방을 하거나 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금도 100% 회복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사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교사들이 더욱 굳은 각오로 헌신하고 아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으로 아이들을 찾아나가는 선 선이... 교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다음 세대 전문 학원 사역자가 처음으로 배출됐다라는 소식이 있다고요. 네, 중고등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전문 선교사죠. 예전 백석총회가 처음 만들어낸 학원 보그마 선교사인데요. 음. 백석총회 이런 이로 학원 선교사인 최세론 목사가 이끄는 학원 보그마 인큐베이팅에서 최근 36명의 학원 전문 사역자를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향후에 각 지 중고등학교를 기점으로 그 지역 교회와 학교 학부모와 연합해서 기독교 동아리 예배 모임과 같은 학원 사역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학원 복음화 사역은 실제로 성공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음. 이날 수료식에서는 제주 중앙고등학교 교목인 이준규 교사가 이승규 교사가 매주 20개 반에 들어가서 반별 채플과 학년 채플 또 여름과 겨울엔 아웃리치를 했는데 이런 협력으로 인해서 780명이 넘는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일었다 이렇게 소개. 되었습니다. 음. 최서름 대표는 오는 5월부터 열릴 후속 모임에서는 기독교 동아리 개설 과정, 또 성공 전략과 같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학원 사역을 빌드업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단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전략들을 마련해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